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맹문동. 벌써 원래 제가 알기로는 맹문동은 예, 금지에서만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공원인데요. 이렇게 꽃이 활짝 보라색으로 멋있네요. 잎은 완전히 녹색으로 굉장히 신선하게 잘 자란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공원 둘레길인데요. 이렇게 바람도 선들 불기도 하고 멋있게 지금 잘 자란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사이사이에는 나무들이 좀 심어있고 네, 아주 멋있습니다. 지금 저는 황토 둘레길 공원 밟고 있는데 비가 온 뒤로 소땅도 짙고 그리고 아주 시원해 좋은데요. 예, 하늘 모처럼 햇빛에 행쟁 내리더니 빛이 굉장히 덥네요. 예, 현재 기온이 37도 2분이라네요. 이상 도움이 되시면 구독,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이게 뭔가 했더니요. 비둘기가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황토조격장이거든요. 황토조격장. 제가 지금 황토조격장에 와서 밟고 있는데 지금 뭐가 저 검은 물체가 이렇게 지금 눈만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 황토가 굉장히 찰흙이거든요. 그래서 쭉지에 어떻게 된 사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쭉지에 황토가 묻어가지고 지금 꿈쩍을 못하고 있어요. 아 이거 그래서 제가 봐가지고 잘 지금 털을 좀 씻어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 이 지금 이제 비둘기가 설 것 같아요. 황토 예 황토가 굉장히 지금 찰흙입니다. 찰흙. 그래서 지금 미끄럽기도 하고 네, 쭉지 날개에 황토가 묻어가지고 금방 깜빡깜빡하네. 좀 예, 제가 좀 구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런지 모르겠네요. 이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, 좋아요 좀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비둘기가 예, 이 황토 조격장에 빠진 거를 제가 구제해가지고 지금 제가 목욕을 시켜줬는데 물에 빠진 청상처럼 추레하게 보여. 지금 학생들이 신기해가지고 쳐다보겠네요. 아 지금 제가 지금 목욕을 시켜줬어요. 그래서 지금 살 것 같은데 지금 물이 묻어가지고 이제 날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